중국이 최악의 폭우로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자 상상 이상의 극단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댐을 폭파해서 수위 조절에 나선 건데요. 올해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이 아시아의 폭우 피해가 이례적으로 큰 걸 그저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겠죠.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무너진 제반 사이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된 폭우에 숨은 개방으로도 추어강 댐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자 중국 정부가 아예 댐 제방을 폭파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19日초강河闸上水位从19日最高峰这个14.39米下降到19日12时的13.83米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도시는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자동차 지붕 앞까지 물이 차올랐죠. 위태롭게 물 위에 떠 있는 이재민들은 구조대만을 기다립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폭우로 433개 하천이 범람해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도 14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산샤 댐도 최고 수위에 다다르고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죠. 我们要加强形势研判，严防死守，全力备战长江二号洪峰。 폭우는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인도의 카지랑가 국립공원이 침수되면서 코뿔소가 물 위에 떠다니기까지 했죠. 건물은 붕괴됐고 터전이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 달째 내린 비에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됐습니다. 일본도 얼마 전 기록적 폭우에 60여 명이 사망했죠. 끝없이 퍼붓는 비. 무너지고 범람하고 잠기고 아시아 지역 곳곳이 코로나에 이어 이번에는 물난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